예, 오늘 뉴시스 2023년도 8월 1일자 기사인데요. 안보리 참석이라는 미 책임론 한이의 암살 승인했나라는 기사입니다. 끔찍한 범죄, 미 정보 지원 없었다면 안 일어났을 일이라고 이라는 기사예요. 예, 미국이 뒤에서 조종했다고 보는 거죠. 이란 수도 테헤란 한 광장에서 시위대가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사망과 관련해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다. 2024년도 8월 1일자. 자국 수도에서 벌어진 하마스 정치 지도자 피살과 관련해 이란이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유엔 이란 대사는 31일 현지 시간 이스마일 하니예 피살 관련 안전보장 이사회 긴급 회의에 참석해 역내 이스라엘 정권의 주요 지지자이자 전략적 동맹으로 미국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새벽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하마스 정치 지도자인 하니예가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니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란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테헤란에 머물고 있었으며 공중유도 발사체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번 사건을 끔찍한 범죄로 규정하고 미국의 승인과 정보 지원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범죄는 이스라엘 정권이 역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자행하는 광범위한 공격적 조치와 정책 양상의 일부라고 했다. 하니의 피살이 있기 불과 몇 시간 전 벌어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도 거론했다. 그는 이들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비겁한 테러리스트 공격이라고 칭하고, 이스라엘이 국제법의 원칙과 기본 규범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안보리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즉각 이런 침략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한 이스라엘이 역내 팔레스타인과 다른 국가 영토를 상대로 침략적 행동을 즉각 모두 멈추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나단 밀러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하고 우리 모두 위협하는 죽음과 파괴의 엔진을 가동하는 기계라고 했다. 아울러 베이루트 공습은 이스라엘의 피를 손에 묻힌 고위 테러리스트에 대한 공습이었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아직 이런 이란 한복판에서 벌어진 하니의 피살과 관련해서 그들 소행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국 정보기관 모사드의 작전에 관해 주로 이처럼 침묵 지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 대사는 이날 미국은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의 사망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니예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을 자국이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미국 입장이다. 우드 대사는 베이루트 공습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다른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응해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30일 벌어진 일이 정확 특히 그렇다고 두둔했다. 다만 베이루트 공습 역시 자국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이란의 요청과 중국, 알제리 등의 지지로 열렸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 러시아다. 뭐 아따.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이 하마스 지도자와 피살과 관련해 이란이 미국이 관여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기 바이든은 그 이스라엘한테다가 공격하지 말고 살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미국 말을 듣지 않으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군사무기 지원을 끊겠다 이런 뭐 언포도 놓았죠. 그런 것으로 볼때 미국이 이 하마스 지도자 하니예를 암살을 했을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의 새 지도자를 미국이 피살시키는데 관여했다고 의구심은 개인적으로 볼때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직접 관계된 일이라면은 능히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9.11 사건이 관여된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한 달이 건너서 이스라엘의 문제죠. 이스라엘이 자기 국민들을 갖다가 납치해 가서 이렇게 막 죽이고 막 이런 거볼 때, 미국은 빨리 그 납치 협상하라 그랬지, 오히려 그 붕괴해서 그 공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인권을 많이 살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그걸
앞으로 이스라엘에 응? 군사무기 원조를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언포를 놨죠. 물론 하마스 뒤에 이란도 있지만 미국이 암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약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보리에 해부된 이 사건에 러시아가 의장국이 된다는 것 보니까 러시아와 이란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을 겨냥했고 푸틴이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미국을 끌어넣어 겁박을 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안보리는 앞으로 푸틴이라든지 시진핑까지는 아니지만 이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너가 만약 이럴 때 이렇다 하고 안보리를 러시아가 안보리 뭐 그 의장이라니까 여기에 중국과 뭐 이란과 러시아가 이렇게 안보리 뭐 저기 회의를 이렇게 개최했다니까 그림이 딱 보이네요. 그렇지만 미국이 했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뭐 이스라엘은 능히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미국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미국이 거기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다 갖다 공격을 해버리고 이러고 그 휴전하라라고 대화로 타협하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공격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뭐 관여했다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봅니다. 오늘 뉴시스 2024년도 8월 1일자 기사 안보리 참석 이란 미책임론 한이의 암살 승인했나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